한국마사회 부산 경남 경마본부가 적용부대 시설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1순위 낙찰 예정자를 배제해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용역 실적이 없다는 것이 이유인데 뽑아놓고 배제하는 마사회의 입찰 현장, 정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한국마사회 부산 경남 경마본부가 마감한 입찰 공고입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조경 식재공사업 업종 코드 0023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낙찰자 결정 방법 라항입니다. 실적 기준은 최근 3년 이내 당해 용역 대비 동등 이상 완성, 준공된 실적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조경 공사 후 장기간 유지 보수 실적도 가능해 보입니다. 낙찰 공고입니다. 1순위에 D건설 주식회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용역 실적을 제출하지 못해 1순위에서 배제됐습니다. 이 회사가 제출한 지난해 서울 도시고속도로 녹지관리공사 준공 실적 증명서입니다. 이 공사의 설명서에는 녹지대 및 가로수 유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해 수준 높은 가로경과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주 공사 내용은 풀깎기와 뽑기, 약재 살포, 관목 전정 등으로 필요시에 식재를 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 관리 용역 수준인데 총괄 내역서를 살펴보면 순수 도금 내역 2억 7천만 원중 공사에 해당하는 식재는 천여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풀깎이 1억여 원등 거의 관리 용역비로 지출됐습니다. 이 같은 실정은 2순위와 3순위 업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용역 실적이 없어 배제됐습니다. 마사회는 업체들이 잘못 알고 응찰했다고 주장합니다. 참고로 지금 이 입찰이 156개 업체가 입찰을 했고요. 다른 상관 업체들도 지금 대부분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1순위를 낙찰해버리면 오히려 저희가 고발당합니다. 그러나 1, 2, 3순위 모두 같은 문제로 배제된 것이라면 단순한 업체들의 실수로만 몰아붙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 악화된 경기에 바늘구멍을 뚫고 겨우 들어온 업체만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뉴데일리 TV 정혜영입니다.